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런던올림픽 선수단이 활약을 펼치면서 목표였던 톱10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복싱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끊어진 금맥을 이어 복싱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런던올림픽 특별취재팀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금맥이 끊긴 복싱. 우리나라 복싱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복싱 강국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단은 이를 위해 신종훈 선수와 한순철 선수 등 기록 선수 두 명에게 메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랭킹 1위의 신종훈 선수는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실력 발휘를 하고 싶다며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제가 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급에 출전하고 있는 한순철 선수 역시 꼭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 좋냐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태능 선수전교회 기독 신우회 활동을 해온 두 선수는 평소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태능 선수전교회 박철승 목사는 두 선수가 복이 애처로울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또 복싱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승배 감독 역시 신앙인으로 복싱의 부활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과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강도 높은 훈련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보기도 애처로울 정도로 그런 훈련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훈 선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 새벽 5시 엑셀 아레나 복싱 경기장에서 16강전을 치르며 한순철 선수는 7일 새벽 5시 8강전을 치릅니다. 한편 세계 스포츠 선교회와 태능 선수촌교회 관계자들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기도의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님의 복서 신종훈 한순철 선수가 24년 동안 끊긴 금맥을 잇기 위해 사각의 링에 오르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CBS 뉴스 송교리입니다.